날카로운 창과 강한 방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알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계여자축구연맹전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울산 현대청운중과 경남 진주여중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팀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감독이 끌고 있는 경남 진주여중입니다. 정혜림 골키퍼, 한민의 박희강, 박정빈, 정하윤, 윤효경, 김유리, 이수민, 백지은, 최세은, 서민정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4-1-4-1 포메이션을 자 이어서 울산 현대 청운 중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유정 골키퍼, 경수윤, 한소연, 류지혜, 이영경, 한국희, 장혜윤, 임예지, 추지연, 양지민, 이지원 선수가 먼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골을 또 이름에 올렸어요. 아 그렇죠. 또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는 맨디 골키퍼인데요. 아, 확실히 정혜림 골키퍼는 이번 대회에서도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청운 중에 득점력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굉장한 또 득점 곧 있으면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남 진주여중, 오른쪽에 울산 현대청운 중 위치하겠습니다. 지금 자세로 봤을 때는 자 브리킥 날카롭게 안쪽으로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자 지금 골망을 갈랐습니다만 옆구멍을 때리고 임예지 한국제 받았습니다. 연결 좋아요. 안쪽 자,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자 안쪽 한번 아꼈는데요. 정혜린 골키퍼가 잡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혜린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판 속이면서 앞쪽 연결해줍니다. 서민정이 있습니다. 왼쪽 자, 좋아요. 크게 전환 잘 봤어요. 한 번 더 자 최세은인데요. 네 안쪽 들어갑니다. 자 박스 안쪽에 슈팅. 슈팅 걸렸습니다. 네 세컨볼 기회까지 자 지금은 제가 최세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민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쪽으로 좀 수비가 올라갔을 때 자 장면 보시죠. 네, 양지민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달려갑니다. 한국힙이다. 한 차례 접어넣고 자 안쪽 파고 들어갑니다. 네 명의 수비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 치고 들어가요. 아, 왼발 슛! 한국희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국희 선수가 완벽하게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오늘 결승전 첫 번째 골은 한국희였습니다. 자 세레머니도 기가 막힌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는 한국희 선수네요. 기세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길게 보냈습니다. 안쪽까지 배달됐어요. 안쪽 그대로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한국희. 좋아요. 한국희 치고 들어가요. 오른발. 자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자 지금 보더라도 자 일단 보죠. 네, 자 연결이 자, 좋아요. 빨라요. 빨라요. 자 돌파 보여줍니다. 자, 들어왔어요. 세컨볼 수비 걸렸어요. 자 거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세컨볼 기회 안쪽인데요. 아 정혜림 골키퍼 잡아 올렸습니다. 자 짧게 내줍니다. 뒤쪽 연결이 됐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남 진주여중과 울산 현대청운 중의 맞대결 현재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울산 현대청운중이 사실 이 경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중앙 쪽에서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한국희 선수의 개인 퍼포먼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선제 득점,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경남 진주여중은 플랜을 잘 가지고 나오면서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이 좀 잘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훨씬 더 영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선수들 후반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현대청운중, 오른쪽에 진주여중 위치하겠습니다. 자, 역시 박희강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진주여중입니다. 크로스 올렸습니다. 안쪽까지 붙여줍니다. 자, 열렸어요. 자, 득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자 지금 백지은 선수로 보이는데 자 이상윤 감독이 남정화 선수를 빼고 백지은 선수를 올린 결과 적중했습니다. 사실 뭐 한 점을 이제 따라 붙으면서 이제 동점이 됐거든요. 네. 자 보고 시작인데요. 달려갑니다. 자 열렸어요. 아 정혜린 골키퍼가 지금 굉장히 몸을 날렸습니다. 키 한국희 뒤쪽으로 연결됐어요. 열린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렸어! 막았습니다.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정혜림 골키퍼. 자, 연이어서 막아내고 있는
진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울산현대 청운중. 그렇습니다. 공 빼앗아냈습니다. 김유리 또 한 번 달려갑니다. 공격자는 3명입니다. 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역견결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김유리 선수가 후반전에 확실히 한 칸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좋은 패스가 전달이 됐어요. 네, 이수민 달려나가야죠. 연결됩니다. 서민정. 자, 서민정 가죠. 서민정 직접 슈팅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서민정 선수입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본인의 역량 또 한 번 뚫어내고 있습니다. 현대 청운중입니다. 자, 연결이 왼쪽. 됐어요. 다시 뒤쪽 직접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슈팅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모두 이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완전 찔러지는 패스 좋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연결됐어요. 위로 높게 떴습니다. 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고요. 네, 수비가 많아요. 코너북은 박스 안쪽까지! 자, 연결됐어요! 자, 뚫어냅니다! 안쪽에서! 차반입니다! 이야, 정말... 네,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청운중과 진주여중의 맞대결, 현재 스코어 1대1입니다. 자, 전반전에 울산현대청운중이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어냈고 진주여중의 이상윤 감독이 또 한 번의 플랜을 준비하면서 후반전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두 팀 모두 상당히 뜨거운 모습들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도 좁은 공간 가운데를 꽉 틀어막고 있는 진주여중이고요. 자, 김유리죠. 파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 오른발로 툭 찍어놓고 자, 왼쪽 연결! 서민정이었습니다. 자, 서민정이 연장전 전반전에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와, 서민정 선수가 2대1을 만들어냈는데요. 아, 정말 방패로 창끝을 계속 때렸습니다. 자, 정말 서민정 선수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2대1 진주여중 먼저 앞. 백지은 선수 길게 차줍니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자, 잡아놨어요. 자, 우당탕탕 자, 연결됐는데요. 한 번 더 슈팅! 아, 정말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백지은 멀리 보냅니다. 자, 중원 쪽인데요.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축의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팀은 경남 진주여중이었습니다. 아, 진주여중 선수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 예선전에 사실 1패로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